근데 진짜 구간 이렇게 헤드 만드시는 이제 원형사들 이렇게 하는 작업하는 거 보면 근데 반전이다. 그러니까 다들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만 하고 있으니까. 맞아요. 근데 이게 이제 바디하고 연결했을 때, 목하고 연결했을 때 어떤 애는 들어가고 어떤 애는 또 안 들어가고. 특히 요즘에는 구간 바디가 이제 어깨는 굉장히 넓은데 얼굴은 되게 작게 나오거든요, 이제. 그럼 약간 좀 뭐지 그립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. 그죠.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나서. 그러니까.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어깨 넓은 건 좋지만.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자기 식대로 만들고 있으니까. 그래서 원형사들은 인형들을 왜 안 할까 그러니까. 인형 만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인형들을 하겠어요, 이런 거. 나도 이해는 되긴 하지만 나도 씨 오비치 인형 이거. 근데 인형 머리까지는 안 하더라도 좀 한 번쯤은 보는 게 좋지 않나. 저 머리까지 안 해도 되잖아 그거. 그러니까 저도 오비치 인형 만들고 있지만 갖고 다니는 사진 찍으면서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고 연구를 하는데 좀 원형사들 좀 그런 연구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왜 안 할까 싶기도 하고. 보면 자기는 틀린 거 없대 항상. 내 눈엔 다 보이는데. 예?